박수종의 뮤스 청년성보. 안녕하십니까. 미국 쪽이 금융개혁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결을 가져왔네요. 도드 프랭크 법안 들어보셨죠? 월가를 점령하라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때 미국의 투자은행에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려고 했던 도드 프랭크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는 쪽으로, 무력화되는 쪽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그레이스티글법 등 개혁 법안으로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의 영업 단일화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만, 이 법안이 만약에 없던 일로 되거나 아니면 규제가 약화된다면 과연 월가를 점령하라던 그 구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로비에 굴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탐욕이 여전한 것일까요? 참 앞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이 계속될 듯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1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외통이 간사 맡고 있죠.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 외교 라인의 공백 문제 등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둘러싸고 3당이 지금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당 내 중진들에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동영 의원 2부에서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 민주화 투쟁 30주년인데요. 오늘 12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졌던 이한열 열사 사건. 마침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종창 씨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부축하던 그 친구입니다.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올해 데뷔로 40주년을 맞은 가수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고요. 최백호 씨입니다. 만남도 준비되어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 우리 외교 안보가 과연 박근혜 정부 때 부실했던 내용을 마치 좀 보완하고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외교 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달 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법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등 사실 관심 사안들이 많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요즘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 외통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 의원입니다. 예. 한미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날짜는 나왔습니까?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6월 말경으로 일단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실무선에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라인을 통해서 지금 6월 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외교 차관 등과 예. 그다음에 안보실장께서도 방미를 하고 예. 일정 정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의제를 주요 의제로 지금 아젠다로 세팅을 할지 한번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양국 간 세부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주요한 주제로 보면은 네. 우선 이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고 네.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국이 모두가 다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네. 양국이 어떻게 함께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예. 공조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나 좀 이제 거론하고 있는 FTA 재협상 문제. 예. 이런 문제들도 아마 어느 정도 서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동맹의 네. 재확인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공조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FTA 재협상 문제 이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외교하고 국방부 장관 지금 모두가 공석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 계속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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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과 정책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내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해담도 지금 눈앞에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외교적으로 너무나 지금 중요한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지금 수많은 지금 외교적인 지금 난맥상인데 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지금 외교 장관이 예, 임명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네. 지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 결과도 보면은 이제 쭉 좀 보셨다시피, 예, 실질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특별히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도 좀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바로 그다음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 아마 그 회담에 있어서 저번에 러시아 특사로 파견됐던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한러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과 주요 국가들 정상과의 회담 문제 이런 아젠다를 풀어야 될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앞으로 윤병세 장관이나 한민구 장관이 당분간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제 끝까지 그 해서 임명을 거부해서 네.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지금 현재 이 장관들이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예. 기조나 철학, 예. 외교적인 해법 등등과 함께 사실 공감하고 공유해서 네.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 주무장관 외무 외교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풀어가야 될 해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에 네. 지금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늦어지면은 참 아주 이제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국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나 뭐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교체될 장관에 대해서 어떤 성향인지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교체될 장관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에 테이블에 같이 앉기는 않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실무적인 협상의 상대가 네. 이전 정부의 장관이라고 봤을 때 네. 힘이 실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상대 국가에서도요. 네. 그만큼 좀 이렇게 이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이 뭐라고 그럴까 무게감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뵈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에 예. 40대 주부분들이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입장을 언뜻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방송으로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여쭤보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권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설득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튼 뭐 최대한으로 지금 저 다음 주 아마 15일까지가 네. 보고서 채택 기한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 여당도 설득을 하고 지금 청와대도 지금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자 아젠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핵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연일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는 뭐 지대한 미사일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한미 FTA 협상 뭐 사드 배치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한번 연쇄적인 파장 이런 걸 한번 예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죠. 북한이. 네.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메시지 정도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네. 어떠한 대북 제재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의 결속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제재로는 굴복을 안 할 테니까 예.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이 대화를 위한 협상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아마 이제 협상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네.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네. 그다음에 북미 수교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 요구,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이 네. 순간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모정에 모처해서 어느 정도의 물밑 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네. 그렇게 아마 이 간접적인 대화 또는 물밑 대화가 곳곳에서 네. 진행 그 시도되고 있다라는 네. 이런 좀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아마 좀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세게 하지만은 네, 네. 결국은 이제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위한 아마 우리 한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전에 하다가 지금 중단되고 있던 6자회담의 복원 네네. 이런 문제들도 함께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를 미국 쪽으로부터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아젠다는 풀어내야 되는 겁니까? 이 지금 남북 대화도 그렇고 6자회담도 그렇고 예.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미국과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미국과의 이런 문제들에서 충분히 함께 상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네. 방향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법들도 네. 함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예. 일정한 아마 그래야 성과도 만들어낼 그렇겠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도 양국 간 정상이 모이면 물론 한국 쪽에서는 어떤 절차의 타당성, 절차의 투명성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을 때의 모습 여러 가지를 보면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금년 아마 연말까지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이제 계획이었죠. 네. 이때까지 이제 완전하게 배치가 되기를 아마 원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내적인 절차상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환경영향 평가나 그다음에 국유재산 이제 특례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 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 내 우리 국내적인 절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한미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렇겠죠. 우리 국내에서 이행해야 될 절차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그 외교부 차관이나 예. 안보실장의 방미 과정에서 확인됐던 사안들은 예예. 그런 한국의 국내의 절차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한다 이렇게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어서 예, 예. 일정 정도 아마 우리 국내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네. 미국도 일정 정도 아마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경력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통상 전문가이지 안보 그러니까 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가 한 1개 대대가 6기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아마 좀 안보실장으로서 잠깐 놓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 기만 오고 네 기는 안 오는 걸로 알았는데 네 기가 더 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조금 오해 차원에서 나왔는 것이 언론에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드가 6기라는 건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수도 그렇죠. 없이 많이 방송이 됐고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인데 네. 문제는 이제 사드 초기에 두 기가 들어올 때는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그 들어오는 장면까지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후에 사실 이 4기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잠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국방부에서의 입장이 확인해질 수 없다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문제들을 네. 지금 새로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이런 좀 한미관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런 군사적인 현황을 예,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네.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보고해서 이제 누락을 시켰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인수위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도 받고 했을 부분이 있었을 건데 여러 가지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는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